그대가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한참 지났구려. 나는 소원한다.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날 수 있기를.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여행을 떠난다. 여행 갈 때마다 생각나는 기분 좋은 대구. 이번 대구에서도 설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. 오늘은 또 얼마나 특별한 하루가 될까? 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? 이게 뭐지? 처음 보는 물건인데? 어! 어? 받았다! 여보세요? 누구시오?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. 여보세요? 그 안에 있는 것이오? 안 들리세요? 낭자 괜찮은 것이오? 여보세요? 여봐라! 걔 아무도 없느냐? 낭자! 낭자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괜찮아요? 소연... 낭자? 안 다치셨어요? 어? 제 핸드폰 찾아주신 분이구나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찾아셨지? 낭자!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그 사례를 원하시는 거면 해드릴게요. 하려고 했어요, 사례. 낭자! 이게 어찌 된 일이오? 어찌 살아있는 것이오?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오? 아, 진상 새끼. 컨셉이야 뭐야? 밥 쏠게요. 그거면 됐죠? 믿기 어렵겠지만 내 당신을 만나기에 낯선 곳에 온 것 같소. 빨리 먹고 나갑시다. 시간이 없어. 근데 아까 뭐라고 한 것이오? 내가 진상은 알아들은 것 같은데. 아, 그게 사자성어예요. 참진, 윗상, 인간세, 세월기. 이 시대의 진정한 윗사람이라는 뜻이랄까? 그렇다면 내 진상세기가 맞는 것 같소. 헐, 진짜 믿네. 먹읍시다. 잘생긴 바본가?
절대 그쪽이 하는 이상한 얘기 믿어서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이대로 그쪽을 왠지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. 가요. 이곳, 내가 낭자를 직접 묻은 곳이요. 나는 딱 한 번만 다시 만나길 간절히 기도했어. 많이 좋아했나 봐요, 소연이라는 사람. 믿기 어렵지만 그쪽 진심인 것 같네요. 뭐지? 제가 소연, 낭자랑 닮고 환생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. 나도 멀리서 여행 왔고 당신은 더 멀리서 온 것 같으니 우리도 재밌게 추억 만들어봐요. 하늘 날아봤어요? 하늘? 오, 낭자,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. 뭐야, 좀 귀엽네. 우리 더 높은 곳에 가볼래요? 어디 갔지? 뭘 찾으시오? 아, 자꾸 사라지지 마요.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. 응? 그대에게 줄 것이 있어. 저한테요? 뭔데요? 그대 덕분에 너무 행복한 꿈을 꾼 것 같소. 낭자. 시간이 얼마 없네. 잠시만요. 나도 줄 게 있어요. 고마웠어. 잘 가요.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.
나는 소원한다. 다시 한번 그를 만날 수 있기를. 다시 만나요. 대구에서.